어이구, 참 크다. 자. 저렇게 큰 차. 이 차. 이거요. 25.5톤 덤프트럭. 이 차가 도대체 왜 블박차를 때렸을까요? 전방영상 보시겠습니다. 도대체.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아유, 좁은 길에서 나온 차가 좀 보지. 보지. 저 차는 보니까, 저기는 중앙선도 없는, 나는 왕복 3차로, 저 차는 중앙선도 없어 보이네. 이번 선 과실비율 몇 대 몇일까요? 아, 상대 중앙선이 있네요. 있어요. 왕복 2차로. 나는 왕복 3차로. 난 넓은 길. 나는 직진, 상대는 우회전. 이번 사고 과실 비율. 상대 측에서 뭐라 그럴까요? 아, 우리는 무과실, 상대는 8대 2, 9대 1 얘기한답니다. 어떻습니까? 1. 저건 100대 0이지. 2번. 아니야, 90대 10이야. 90대 10, 내지 80대 20이야. 투표 시작. 63%는 100대 0이지. 90대 10, 80대 20이야가 37%. 이거는요, 100대 0이 되려면 상대차가 좀 멀리 있었어야 돼요. 내가 들어가요. 여기 잘 왔어요, 녹색 신호에. 자, 지금 보면 이 차가 멈추는 걸 보고, 멈추는 걸 보았어야 되는데 멈추겠지? 근데 이 차가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블박차 오는 걸 개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? 사고로 이어지잖아요. 그럼 이 차가 여기 빨간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럼 이럴 때는 내가 가고 얘도 오면은 부딪힐 텐데, 그럴 때는 속도를 줄여서 빵! 내가 빵 했는데도 이 차가 오면은 내가 멈춰야 돼요. 그렇지만 내가 앞이니까요. 근데 멈추겠지. 그래서 100대 0 만만치 않습니다.